몸에 좋은 당근 꼭 챙겨 드세요. 당근은 영양가가 풍부하고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는 놀라운 식품입니다. 당근이 몸에 좋은 이유 8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타민 A 공급원. 당근은 베타카로틴이라는 비타민 A의 전구체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A는 눈 건강을 지원하며 시력을 유지하고 어둠 속에서도 더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항산화 물질 제공. 베타카로틴 외에도 당근은 다양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노화를 지연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면역 시스템 강화. 당근에는 비타민C와 다양한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어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감염에 대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소화 건강 촉진. 당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소화를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혈관 건강 지원. 당근에는 칼륨이 함유되어 있어 혈압을 조절하고 심혈관 건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항염작용. 당근에는 엽산과 카로틴이 함유되어 있어 염증을 줄이고 염증 관련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체중관리 도움. 당근은 저칼로리 식품으로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식이섬유가 풍부함으로 식사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부 건강 개선. 당근에 함유된 비타민 A는 피부 건강을 개선하고 피부 조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 손상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당근을 구입할 때 주의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신선한 당근은 피부가 매끄럽고 균일하며 굴곡이 적은 것이 좋습니다. 상처, 부스러짐, 변색 등이 없어야 합니다. 당근의 색상은 밝은 주황색을 가지며 밝고 진한 색상의 당근이 영양가도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근은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다면 보통 중간 크기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작거나 너무 큰 당근보다는 중간 정도의 크기가 가장 신선하고 맛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근의 상단 부분에 있는 잎은 생기 있고 신선한 녹색을 유지해야 합니다. 잎이 시들거나 변색된 경우 당근의 신선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근의 표면은 매끄러워야 하며 털이나 거칠게 느껴지는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신선한 당근은 거의 냄새가 나지 않거나 가볍게 당근 특유의 향이 나야 합니다. 불쾌한 냄새가 나거나 부패한 향이 나는 당근은 피해야 합니다. 당근은 습기와 물기를 피해야 합니다. 상자나 봉지에 담겨있는 당근이 들어가 있는데 당근끼리 서로 부딪히거나 물기가 더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당근의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신선한 상태인지 확인하세요. 만료일이 가까운 당근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근 보관법도 알려드릴게요. 신선한 당근을 냉장고의 채소실에 보관하세요. 당근을 깨끗하게 닦아서 물기를 없앤 후 종이 타월로 감싸거나 플라스틱 봉지에 담아 냉장고에 넣습니다. 당근을 다듬어서 썰어서 필요한 양만큼 냉동실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냉동 당근은 차갑게 풀어놓은 후 사용하면 됩니다. 손질법은 어떤 방법을 하면 좋을까요? 당근을 깨끗하게 세척합니다. 흐르는 물 아래에서 부드럽게 손질하여 흙과 먼지를 제거합니다. 필요에 따라 당근의 껍질을 제거합니다. 껍질을 제거하려면 깨끗한 칼이나 껍질 벗기는 도구를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는 당근은 깨끗한 상태로 냉장실이나 냉동실에 보관합니다. 냉동할 경우에는 당근을 썰어서 냉동용 밀봉용기나 봉지에 넣어둡니다. 당근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당근 샐러드. 당근을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을 벗긴 후 채 썰어줍니다. 다양한 신선한 채소와 함께 볼에 담아줍니다. 올리브오일, 레몬주스, 소금, 후추 등으로 간을 조절한 드레싱을 곁들여 즐겨보세요. 당근주스. 당근을 씻어서 껍질을 벗기고 썰어줍니다. 블렌더에 당근 조각과 약간의 물을 넣고 갈아줍니다. 채로 여과하여 당근주스를 얻은 후 체리나 레몬 등을 첨가하여 맛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로스티드 당근. 당근을 깨끗하게 씻고 길쭉하게 썰어줍니다. 베이킹팬에 당근을 올려놓고 올리브오일, 소금, 후추 등을 고루 발라줍니다. 200도로 예열한 오븐에서 20분에서 25분 정도 로스팅하여 은은한 황금 갈색으로 익힙니다. 당근 수프. 당근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썰어둡니다. 양파와 마늘을 볶아 향을 낸 후 당근을 함께 볶아줍니다. 물이나 채소 스톡을 추가하고 익힌 뒤 믹서기로 갈아서 고루 섞어 당근 수프를 만듭니다. 당근 감자볶음. 당근과 감자를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을 벗기고 채 썰어줍니다.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당근과 감자를 볶아줍니다. 소금, 후추, 로즈마리 등의 향신료로 간을 조절하고 볶아서 부드럽게 익혀줍니다.
당근 케이크. 당근을 갈아서 당근 퓨레를 만듭니다. 당근 퓨레를 케이크 반죽에 섞어 넣고 오븐에서 구워 당근 케이크를 만듭니다. 이외에도 당근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와 더 많은 레시피를 찾아서 즐겨보세요. 당근의 달콤한 맛과 영양가를 활용하여 다양한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